김영미 씨. 물에 빠지고 또 얻어맞고 참 험난한 액션씬이었네요. 많이 힘드셨겠어요. 맞고 코 딸리고 뭐 그런 거고 형님도 맞으시고 목 졸리고 저는 그런 거. 아 진짜요? 감독님은 머리 잡혀서 좋아하고. 컷은 안 하시고. 아니 뭐 연기에 심취해서 컷을 안 하셨다는데 목 졸리는 연기가 심취할 게 뭐가 있어 솔직히. 그렇죠. 살기 위함이죠. 아니 근데 이거 언제 볼 거라고. 아 솔직히 웃고 있었는데 이렇게 섹션에서 다 끌고 가세요. 진지하지만 굉장히 유쾌한 영화 같거든요. 이 촬영 중에 애드립도 많이 하셨는지 궁금해요. 시키는 것도 잘 못하는데. 애드립까지. 애드립. 아, 저 또 선동희 씨가 또 애드립의 귀재시잖아요. 맞아요. 영석 씨! 영석 씨! 다양한 작품에서 애드립으로 큰 웃음을 주었던 선동희 씨.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셨다는데요. 거의. 그 몸까지 형이 다 하시니까. 아, 진짜요? 매 장면 애드립이라 너무 재밌어요. 그렇군요. 제가 세 분을 수사를 좀 했습니다. 세 분이 데뷔 전에 전직이 있으시더라고요. 우리 김영민 씨는 일단 또 스키복 판매왕이었다고 아. 들었습니다. 좀 제가 신뢰를 타고난 것 같아요. 옛날부터. 그래서 남... 그게 눈에 보면 아니 이게 자랑이 아니라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. 아니 웃기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막 얘기를 해요.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. 나 미안해. 다음에는 명미 씨 장점을 다 많이 이렇게 수사를 미리 해서 미리 옆에서 얘기할게요. 그러니까 신뢰를 타고난 것 같아요. 그래서 넌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텐데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높이 평가된 것 같아요. 그거는 유전이군요 그러면 신뢰가. 알겠습니다. 우리 김영애 선생님께서는 부산 TBC 그때 동양방송에 네. 총무부에 근무했었어요. MBC 그 탤런트 뽑는데 원서를 사갖고 와서 그 언니가 내줬어요. 그냥 해보라고 해서 난 진짜 배운 건 뭔지 모르고 했어요.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이렇게 유전으로 신뢰를 타고났고 받은 게 연기를 타고났고 받은 걸로 좀 아 그러시구나. 네.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김상우 씨의 매력이죠.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수사 사행시로 한번 우리 특별한 수사 영화가 옵니다. 별나게 재밌고 오. 수 수색입니다. 와. 사 지금까지 사비를 내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야 영화는 사비죠. 네, 네. 특별수사 사행시의 편지 화이팅! 영화 대박 나세요.